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4년 11월 14일에 실시되었던 2025 대입 수능 기출 영어 완전 분석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스데일 시리 마라톤 대회 참가자 여러분께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던 제10회 로스데일 시리 마라톤 대회에 등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일기예보에 따르면 마라톤 대회 당일 내내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 합니다. 저희는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대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달리기에는 도로가 너무 미끄럽고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가까운 미래에 다른 대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회 책임자 마르다 킹슬리 드림. 이글 18번의 출제 의도는 목적 파악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로스데일 시리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대회 당일 내내 폭우가 예보되어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라톤 대회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공지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마라톤 경기 취소 사실을 공지하려고 입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피터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밸런타인 데이였고 피터는 아내 에이미가 자신의 뜻밖의 선물을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피터는 에이미와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방식이 될 이벤트를 온라인에서 찾느라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꼭 맞는 것을 찾아냈다. 그녀는 전에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그에게 자주 말했고 그는 그녀가 시내에 새로 생긴 5성급 레스토랑에 가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했다. 그는 그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금요일에 예약을 요청하며 미소를 지었다. 안타깝게도 그가 그 레스토랑의 예약이 꽉 찼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미소는 곧 사라졌다. 그는 너무 안타깝네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딱 맞는 장소를 찾아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글 19번의 출제 의도는 심경 변화 파악입니다.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피터가 아내 에이미를 위한 선물로 시내에 새로 생긴 5성급 레스토랑에 그녀를 데려가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녀가 그 선물을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며 미소 지었지만 예약하려고 전화 걸었을 때 그 레스토랑의 금요일 예약이 꽉 찼다는 말을 듣고 미소가 사라지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피터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확신하는에서 실망한 confident에서 disappointed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기껏해야 학생이 학습에서 잠시 벗어나는 즐거운 휴식이고 더 흔히는 학생이 목표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 받아들인다. 게임은 다른 어떤 것도 거의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의를 사로잡고 계속해서 유지한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우리의 집중을 얻고 나면 그것은 게임 이외의 삶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많은 게임에 대해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대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가치 있는 도구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습 성과와 연결되는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교육자들은 게임의 주의력 지배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학습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글 20번의 출제 의도는 필자의 주장 파악입니다. 학생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문 상황에 관해 설명하며 교육자들이 게임의 가치를 인정하고 오히려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학습 효과 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미큐슈인 헌팅 더 섀도우 Not the Substanc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가의 지위는 로마 제국 시대에 상승했는데 이는 건축이 상징적으로 특히 중요한 정치적 성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세로는 건축가를 의사와 교사와 같은 부류에 넣었으며 비트루비우스는 이토록 위대한 직업에 대해 말했다. 어거스터스 케자르 통치 시기에 활동하던 건축가인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는 건축이 실용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그는 장차 건축가가 되려는 자가 숙달해야 한다고 생각한 학문 분야를 나열했는데 이는 문학과 작문, 제도, 수학, 역사, 철학, 음악, 의학, 법, 그리고 천문학이었고 이것은 여전히 많은 추천을 받는 교육과정이다. 그는 이 모든 학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학문 없이 손기술을 습득하려 한 건축가는 결코 자신의 계획에 상응하는 권위 있는 지위에 도달할 수 없었던 반면 오로지 이론과 학문에만 의존한 건축가는 분명히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글 21번의 출제 의도는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건축가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는 건축이 실용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손기술 없이 오로지 이론과 학문에만 의존한 건축가는 이론적 지식은 있지만 실용적 지식은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미주지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실용적인 기술 없이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기 Pursuing the ideas of architecture without the practical skills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즉 다양한 감정 어휘를 갖고 있고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은 특히 집단 환경에서 중요하다. 이 분야에 능숙한 사람들은 감정, 느낌, 그리고 기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동료들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행동, 즉 협력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단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강력한 능력을 지닌 구성원은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관점을 취하여 그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름에 대한 이해는 열린 의사소통을 위한 장을 만들고 건설적인 갈등 해결과 집단 기능 향상을 촉진한다. 이글 22번의 출제 의도는 요지 파악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특히 집단사회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협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감정 이해 능력은 집단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시대의 도래는 시간, 노동, 자본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공장은 24시간 내내 생산할 수 있었고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루 12시간 가동되는 기계는 하루 8시간만 가동되는 기계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기계는 모든 기계 중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공장에서 작업일은 8시간 근무 교대로 나누어져 제품 생산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도록
언제나 인력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다. 산업화는 모든 개별 근무 시간의 잠재적 가치를 높였으며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수록 더 많은 제품을 생산했고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며 이로써 입금은 노력과 생산량에 연계되었다. 이전에는 수확 수기를 따르던 노동이 시계 중심이 되었고 사회는 새로운 생산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재조직되기 시작했다. 이 글 2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주제 추론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공장이 24시간 내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근무 시간의 가치가 높아졌고 수확 주기를 따르던 노동이 시계를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사회 역시 생산성 중심으로 재조직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산업화로 인해 야기된 일과 시간의 패러다임 변화 Shift in the work time paradigm brought about by industrialization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셀피가 공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화상의 오랜 역사를 표현하고 발전시키며 확장하고 강화하기 때문이다. 자화상은 그려진 사람의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의 이미지,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의 접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세계적 시각 문화의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대상이다. 셀피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내면적 감정과 긴장관계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일상적 수행의 드라마를 그린다. 자화상 확장의 각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젊고 도시에 살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다수는 셀피를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시각적 특징으로 만들기 위해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만들었다. 이 글 24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제목 추론입니다. 셀피는 자화상의 오랜 역사를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내면적 감정과 일상적 수행을 그려내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시각적 특징이 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셀피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최신 혁신 Selfie is the latest innovation in representing ourselves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미국 상위 100개 영화의 제작 현장에 고용된 여성의 비율을 역할별로 보여준다. 3개 연도 각각에서 상위 100개 미국 영화의 제작자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이 다른 3가지 역할 각각의 비율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다. 2021년에 상위 100개 미국 영화에서 감독으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은 2020년보다는 더 낮았지만 2022년보다는 더 높았다. 상위 100개 미국 영화에서 작가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4%포인트가 증가했고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1%포인트가 증가했다. 상위 100개 미국 영화에서 편집자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은 3개 연도에서 각각 20%보다 더 낮았다. 2022년에 상위 100개 미국 영화에서 제작자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은 2020년의 비율과 같았다. 이 글 2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도표 내용 일치 파악입니다. 편집자로 고용된 여성의 비율이 2020년에는 18%, 2021년에는 21%로 2022년에는 18%로 2021년에는 20%를 초과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딕 앤버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딕 앤버그는 미국의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방송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1935년에 미시간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초에 그는 샌 페르난도 밸리 주립대학의 조교수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그 대학의 야구팀 코치로도 활동했다. 후에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전업 스포츠 방송 일을 시작했다. 1973년에 그는 역사상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스포츠 방송 진행자가 되었다. 그는 1975년에 NBC 스포츠와 합류하여 그 방송국에 약 25년간 남아있었고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보도했다. 그는 후에 다른 주요 스포츠 방송국에서 일했다. 그는 2016년에 자신의 마지막 방송을 했고 그 다음 해에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30년 넘게 아메리칸 스포츠캐스터 어소시에이션의 회장직을 역임했다. 앤버그는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였으며 스포츠 방송 진행자, 작가, 그리고 제작자로 에미 어워즈를 수상했다. 이 글 26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2016년에 마지막 방송을 했고 그 다음 해에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마지막 생방송 후 3년 뒤에 사망하였다입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에덴벨 시리 패스 카드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덴벨 시리 패스 카드. 에덴벨 시리 패스 카드는 에덴벨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카드입니다. 서비스 범위. 에덴벨 기반의 지하철 노선. 에덴벨 면허의 버스. 이 카드는 시티 투어 버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카드 유형. 1일권 $10, 3일권 $25, 5일권 $40. 주요 관광지 입장료 10% 할인. 미사용 카드는 구입일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매 정보. 실물 카드는 지하철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A-Transit 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 2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안내문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패스카드 모두 주요 관광지 입장료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5일 패스카드에만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입니다. 따라서 2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러그드 스노우 페스티벌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러그드 스노우 페스티벌. 저희는 제15회 연례 러그드 스노우 페스티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축제에 오셔서 동계 활동을 즐기세요. 시간 및 장소.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러그드 공원. 특별활동. 눈 조각 경연. 11개 팀이 참가할 것입니다. 눈 속 즐거움. 아이들은 눈 터널과 눈 미끄럼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과 또는 셔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셔틀버스는 러그드 지하철역과 러그드 공원 사이를 운행합니다. 편도요금 $1, 현금만 받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idsnow.org를 방문하세요. 이 글 2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안내문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특별활동으로 열리는 눈 조각 경연에 11개 팀이 참가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번 눈 조각 경연에는 11개 팀이 참가할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일어서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할 때 그와 관련된 많은 단계를 의식적으로 조직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단지 일어서서 걸으려면 수축되거나 이완되어야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근육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그것은 성가시고 아주 느릴 것인데 운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뇌 손상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뇌의 자동 조종 부위가 우리를 위해 자동으로 그것을 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의 의식적 마음을 확보해준다.
우리가 움직이고 듣고 보고 우리의 많은 사회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자동적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뇌의 오래된 부위들이다.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더 최근에 진화된 능력들은 훨씬 덜 자동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개는 여러분이 지각하거나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의 의식 없이 일어나는 매우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반한다. 이글 29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법성 판단입니다. 2번 add 뒤에 절에서 patients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이 주어인데 이 명사구의 핵심어가 patients이므로 동사 no가 어법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no줄을 no로 수정을 합니다.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경쟁적 유인책이 과업 노력의 감소를 유발한 사례들을 보고했으며 그것들은 동기 감소의 심리적 기반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경쟁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상대와 혹은 일반적으로는 타인과의 대인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 경쟁하는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에 손상을 주고 승리로 인해 생기는 좋은 기분을 더럽힐 수 있는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엑스라인과 로벨은 상향 사회적 비교의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흔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며 자신과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 괴로움 혹은 슬픔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높은 동기와 연관된 감정인 죄책감은 경쟁적 목표를 추구할 때의 동기와 성과를 더 강하게, 더 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감정 상태의 결과에는 경쟁에서 과업 동기의 감소 그리고 결과의 중요성을 줄이거나 승자의 보상을 나누는 것과 같은 더 협력적이고 이타주의의 결과에 대한 선호가 포함된다. 이글 30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어휘의 적절성 파악입니다. 경쟁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죄책감의 결과로 과업 동기가 감소하거나 더 협력적이고 이타주의적인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4번의 stronger를 weaker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5번 personal involvement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은 그것이 독자에게 촉진하는 개인적 몰입 때문에 언어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 언어교육 자료는 언어가 규칙 기반 체계이자 사회 의미론적인 체계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매우 흔히 학습 과정은 본질적으로 분석적이고 단편적이며 개인의 수준에서는 상당히 피상적이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문학에 몰입함으로써 학습자는 주의의 초점을 외국어 체계의 더 기계적인 측면 너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소설, 희곡 혹은 단편 소설을 일정 기간 탐구하면 그 결과로 독자는 그 글에 깃들기 시작한다. 그 독자는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개별 단어나 어구가 무엇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이야기 전개를 따라가는 것보다 덜 중요해진다. 독자는 사건이 전개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절히 알아내고 싶어하고 그 독자는 특정 등장인물들과 친밀감을 느끼며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공유한다. 언어는 투명해지는데 소설은 그 사람 전체를 그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이글 3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언어학습 과정이 분석적이고 단편적이며 피상적인 경우가 많지만 문학은 독자가 이야기 전개와 등장인물에 몰입하고
그 세계로 빠져들도록 하여 외국어 체계의 기계적인 측면 너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개인적 몰입 퍼스널 인볼먼트입니다. 따라서 3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3번 Free the person from the burden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최고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지식 이상을 가르친다. 그것은 비판적 사고, 즉 행동하기 전에 멈추어 생각할 수 있는 감정적 압박에 굴복하는 것을 피하는 능력을 가르친다. 이것은 사고 통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정반대인 정신적 해방이다. 심지어 가장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조차도 이 기능은 불완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불완전하게나마 소유하는 것은 인접한 주변 환경, 가장 밝은 색이나 가장 큰 소리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자극에 유도되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한다. 휴리스틱 반응에 의해 유도되는 것, 즉 항상 본능과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쉬운 삶의 방식인데 사고는 특히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감정도 또한 지치기하고 단기적인 반응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과 생존에 가장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편리함을 얻으려고 햄버거에 손을 뻗어 언젠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동맥 지방을 축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글 3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하여 감정적 압박에 굴복하는 것을 피하는 능력을 가르치며 정신적 해방을 가져오게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부담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한다. Free the person from the burden입니다. 따라서 3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2번 The real product being sold is you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사업인 관심 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광고 산업은 말 그대로 내 삶의 의식적인 시간을 포착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판매하는 데 전념한다. 너무나 많은 흥미롭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무료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그렇다면 팔리고 있는 진짜 제품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통념이다. 다른 사람들과 맺는 우리의 창의적 관계는 닉 시버가 캡톨로지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붙잡고 다른 회사가 아니라 어떤 한 회사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쏟게 하고 개인적 탐색의 자유를 알고리즘이 생성한 재생 목록이나 심지어 알고리즘이 생성한 예술로 대체하도록 고안된 AI 기반 추천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 이 글 3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사업인 관심 경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광고 산업은 내 삶의 의식적인 시간을 포착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판매하는 데 바쳐진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팔리고 있는 진짜 제품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The real product being sold is you입니다. 따라서 3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5번 Facilitate productive activity by establishing rules and practices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집권화되고 공식적인 규칙은 역할과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야구 규칙은 그저 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기하는 것을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한다. 규칙은 사람들이 야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관행을 만들어낸다. 악보는 규칙을 부과하지만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기업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 유언장과 신탁금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 양도성 증권을 만들어내는 법규, 계약의 관행을 확립하는 법규는 모두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관행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판사, 신탁관리자, 동업자, 후견인과 같은 법률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확립하는 법규가 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확립하는 법규는 그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지만 규칙 스스로가 또한 역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것들이 없다면 개인은 역할을 차지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 글 34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규칙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제약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촉진하는 관행과 역할을 확립하기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역할과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할 Facilitate productive activity by establishing rules and practices입니다. 따라서 3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의 스포츠 관광의 확대는 교통수단이 더욱 발전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철도가 19세기에 여행의 혁신을 일으켰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20세기에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스포츠와 관광의 발전에서의 자동차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끌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관광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는 원래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발명되었지만 1920년대에 미국에서 그리고 상당히 더 늦게 영국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편리함과 유연성 외에도 짐과 장비를 쉽게 운송해준다는 것과 더불어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는 많은 지역에 접근하게 해준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관광업 성장과 관련된 가격이 합리적이고 질이 좋은 숙박시설의 확대는 또한 현지에 기반을 둔 식당의 성장을 촉진했다. 그 결과 그것은 여러 형태의 스포츠 관광, 특히 사람과 장비를 비교적 먼 곳으로 운송해야 하는 스포츠 관광 형태가 발전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이 글 3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무관한 문장찾기입니다. 20세기에 교통수단이 더욱 발전하면서 스포츠 관광이 확대되었고 스포츠와 관광의 발전에서 자동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질이 좋은 숙박시설의 확대가 현지에 기반을 둔 식당의 성장을 촉진했다는 내용의 4번 글은 전체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규제 집행 가능성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위반 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평판 자본을 구축한 경우에 더 크다. 시달락입니다. 농부와 지주는 높은 수확량을 생산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면서 정직함과 공정함에 대한 평판을 쌓아나간다. 소규모의 긴밀히 맺어진 농업 공동체에서는 평판이 잘 알려져 있다. 삐달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주들은 보고된 생산량, 토양의 전반적인 질, 어떤 보기 드물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관찰하여 농부들을 간접적으로 감시한다. 농부와 지주의 평판은 계약의 역할을 한다. 어떤 한 재배철에 농부는 노력을 줄이거나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작물을 축소 보고할 수 있다. A 단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주는 울타리, 도랑, 관계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농부와 지주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상대방의 비용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농부와 지주는 다른 사람들이 향후 그들과의 거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글 36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평판 자본을 구축한 경우 시장 규제 집행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하나의 예인 농부와 지주가 평판을 쌓아간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C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주는 농부를 감시하는데 농부가 부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B가 오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지주도 부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향후 거래를 거부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 B, A입니다. 따라서 3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뒷마당의 새를 관찰해보라. 새 한 마리가 놀라 날아오르면 다른 새들도 위협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뒤따를 것이다. 그것들은 감정 전염에 감염되었다. B단락입니다. 마르크가 자신의 학생 몇 명과 함께 진행한 서양 콩새류의 포식자 회피 관찰 패턴에 관한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서 그들은 일렬로 먹이를 먹고 있는 새보다 원을 그리고 있는 새들이 관찰에 더 많은 조종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C단락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새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만 볼 수 있었는데 관찰할 때 조종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긴장한 상태였고 원을 그리고 있는 콩새들보다 몸과 머리 위치를 훨씬 더 많이 바꾸었는데 원을 그린 상태에서는 각각의 콩새가 다른 모든 콩새를 볼 수 있었다. A단락입니다. 마르크는 줄을 선 새들이 자기 무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감정 전염은 선형 배열에 있는 개개의 콩새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글 3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새 한 마리가 놀라 날아오르면 다른 새들도 위협의 진위를 떠나 뒤따르는 것을 감정 전염에 감염되었다고 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사례로 마르크가 진행한 서양 콩새류의 포식자 회피 관찰 패턴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는 내용에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B의 마지막 부분에 birds who were feeding in a line을 the birds in a line으로 받아 부연하는 내용의 C가 오고 마지막으로 C에 대한 부연으로 줄지어 있는 새들이 왜 더 두려워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A가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 C, A입니다. 따라서 3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적 보호가 없다면 비밀주의의 발명가는 직원이나 계약자가 독점 정보를 드러낼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영업상의 비밀법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특허 보호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 목표를 이룬다. 특허 취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혁신가는 비밀 유지를 통해 자신의 혁신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특허를 따는 데 있어서의 비용과 지연이 너무 크거나 비밀 유지가 투자를 더 잘 보호하고 수익을 증가시킨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들은 또한 그 발명품이 특허가 허용할 것보다 더 오랜 기간 최고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적 보호가 없다면 비밀주의의 발명가는 직원이나 계약자가 독점 정보를 드러낼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일단 그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그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이면 규범에 따라 공기처럼 자유롭게 유출될 것이다. 이러한 공경으로 인해 비밀 유지에 의존하려는 모든 발명가는 자신의 연구시설 주변에 높고 통과할 수 없는 울타리를 치고 독점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수를 크게 제한하는데 과도한 양의 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 글 3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주어진 문장 넣기입니다. However를 포함하는 주어진 문장은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려는 발명가가 직면할 위험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앞에는 비밀 유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때 발명가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는 아이디어가 공개되었을 경우 발명가가 직면하는 위험을 언급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3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물건은 선형적인 수명 주기 모형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고장을 겪거나 수리를 기다리거나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거나 지하실로 추방되거나 했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발견되어 용도가 변경되기도 한다.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정비와 수리의 개념은 과정지향적인 관점에서 주로 검토된다. 관련된 학문적 담론의 초점은 흔히 물건과 기술의 수명 또는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비와 수리는 물건의 존재를 연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행위로 여겨진다. 크레브스와 베버는 물건의 일대기를 암시하는 의인화된 은유를 비판적으로 사용하여 기술의 수명 주기에 대한 관례적인 이해가 기술의 획득부터 과정에서의 그것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다는 점을 적절히 강조한다. 실제로 물건은 선형적인 수명 주기 모형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고장을 겪거나 수리를 기다리거나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거나 지하실로 추방되거나 했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발견되어 용도가 변경되기도 한다. 게다가 물건은 재활용 또는 중고품 순환 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서 다양한 용도가 특징인 역동적인 사후 생애를 맞이하기도 한다. 그와 같이 물건의 생애는 단순한 선형적 진행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적응적인 경로를 보인다. 이 글 39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주어진 문장 넣기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현실에서 물건이 단순한 선형적 생애 주기를 따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며 유지된다는 내용으로 정비와 수리에 대한 학문적 담론이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다는 크랩스와 웨버의 지적 다음에 그리고 additionally로 시작하여 물건이 재활용과 용도 변경을 통해 어떻게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앞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3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합성식품 성분이 천연 성분보다 더 해롭다고 가정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합성 성분은 정밀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성분의 조합과 특성이 잘 정의되어 있어 잠재적인 독성을 주의 깊게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천연 성분은 원산지, 수확된 시기, 살아있을 때 경험한 기후, 토양의 질, 분리되고 저장된 방식에 따라 성분의 조합과 특성이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안전성을 테스트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미세 성분들의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천연식품 성분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명백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소비되어 왔기에 안전하다고 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주의해야 한다.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의 A에는 Controllability, B에는 Challenge를 씁니다. 합성식품 성분 생산 과정의 통제 가능성과 천연식품 성분의 변동성은 천연 성분이 더 안전하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글 40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요약문 완성입니다. 사람들이 천연 성분이 합성 성분보다 더 안전하다고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합성 성분은 그 생산이 정밀하게 통제되며 오히려 천연 성분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크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요약문의 핀칸 A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 통제 가능성 Controllability B 이의를 제기할 챌린지입니다. 따라서 4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방금 살펴본 대로 A번에는 Controllability, B번에는 Challenge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40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한 장의 종이를 쥐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쩌면 여러분은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힘을 써서 손가락 끝 살이 맞닿는 정밀하게 쥐는 법을 그것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 진화의 획기적 발전이었다. 다른 영장류도 물체를 다루고 사용할 때 일종의 정밀한 쥐기를 보이지만 우리 손의 해부학적 구조가 허용하는 종류의 효율적인 엄지와 다른 손가락의 마주 닿음은 아니다. 한 손에서 인간은 작고 깨지기 쉬운 물체조차도 쉽게 잡고 조작할 수 있으며 한편 모양에 맞게 우리의 손가락을 조종하고 우리의 손가락 끝 살 부분을 이동시켜 그것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비교적 길고 강력한 엄지손가락과 거의 모든 영장류가 소유한 평평한 손톱을 포함하여 다른 해부학적 속성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끝이 뾰족하고 굽은 발톱으로 이 페이지의 모서리를 접으려다 실패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고유한 특성의 조합으로 인간의 손은 인류의 역사를 이루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필요한 신호를 조절하고 조종할 수 있는 신경계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없었다면 석기는 인간 기술과 생계의 핵심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돌로 창촉이나 화살촉을 만들어 보려 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이 강하게 쥐는 지속적인 회전과 재배치 그리고 또 다른 단단한 물체로 강하고 주의깊게 두드리는 것을 배제한다는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요령을 가지고서도 이것은 피투성이가 되는 작업일 수 있다.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제목 추론입니다. 인간이 손가락 끝살을 맞다 정밀한 방식으로 물건을 쥐는 것은 인류 진화의 획기적 발전이었고 우리 손의 해부학적 속성으로 볼 때 이는 다른 영장류가 따라할 수 있는 유형의 동작이 아니었으며 인간의 손은 인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인간의 손 진화 경로의 결정적 도약 Human hands are decisive leaps in the evolutionary path입니다. 따라서 4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문맥 속의 어휘추론입니다. 인간의 손이 없었다면 석기는 인간 기술과 생계의 핵심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돌로 창촉이나 화살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한 강한 쥐기 지속적인 회전과 재배치 그리고 또 다른 단단한 물체로 강하고 신중하게 두드리기가 요구된다는 맥락이 되어야 하므로 2번의 excludes는 requires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4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대략입니다. 시안이 나에게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라고 말하곤 했던 거 기억나요? 에단이 아내 그레이스에게 물었다. 네, 기억해요. 항상 나는 당신과 시안의 관계를 부러워했어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에단은 자신의 아들 시안이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레이스는 에단이 자주 시안에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밀어붙이는 것을 알아챘었다. 아마도 지금 그 애는 학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을 거예요. 당신과 시안 단둘이서 하이킹하러 가는 건 어때요? 라고 그녀가 제안했다. 그는 동의했고 자신과 시안의 하이킹 재킷이 여전히 세탁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그것을 찾아오자고 부탁했다. C달락입니다. 언제 재킷을 맡기셨나요? 라고 세탁소 점원이 물었다. 아마 2주 전쯤이에요. 라고 에다는 대답했다. 그러자
여보, 사실은 그것을 한 달 전에 여기에 두고 왔어요. 라고 그레이스가 재빨리 그에게 상기시켰다. 점원은 보관 구역으로 들어가 그 옷을 찾아보았다. 마침내 그는 재킷을 들고 돌아와 에단에게 건네주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에는 물건을 더 일찍 찾아가 주세요. 저희 보관 공간이 너무 꽉 찼습니다. 라고 점원이 공손하게 말했다. 에단은 늦은 수고에 대해 민망함을 느끼며 사과했다. 삐달락입니다. 에단과 그레이스는 재킷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시안이 하이킹에 필요한 그 외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그들은 서랍에서 그의 모자, 신발, 선글라스, 등산 지팡이를 발견했다. 시안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에단은 부드럽게 말했다. 시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단둘이서 하이킹하러 가자. 시안은 그에게 제안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도서관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스가 끼어들었다. 있잖아, 이번 주말 날씨가 올해 최고일 거야. 즐기지 않을래? 잠시 망설인 후 그는 동의했다. 디달락입니다. 날씨는 완벽했다. 에단과 시아는 아이컨 마운틴 계곡을 따라 하이킹을 시작했다. 그들은 말없이 걷다가 시안이 돌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삐끗했다. 그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에단은 아들을 등에 업고 내려갔다. 그는 시안의 심장 박동을 느꼈는데 그는 시안이 아기였을 때 이후로 처음 느끼는 것이었다. 갑자기 시안이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어느 순간부터 아빠를 실망하게 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최고의 아빠예요. 힘이 솟아나 에단은 등에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넌 무슨 일이 있어도 최고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다.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아들 시안이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아빠 에단과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을 알아차리게 된 엄마 그레이스가 에단에게 시안과 단둘이서 하이킹 가보기를 권하자 이에 동의한 에단이 자신과 시안의 하이킹 재킷이 여전히 세탁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내에게 함께 가서 그것을 찾아오자고 부탁하는 내용의 A 다음에는 세탁소에서 재킷을 찾아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세탁소에서 되돌아와 하이킹 장비를 확인해보는 내용과 아빠와의 하이킹을 망설이는 시안을 그레이스가 설득하고 시안이 동의하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이킹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하게 된 시안을 에단이 업고 내려오는 내용의 D로 이어지는 글이 가장 순서로서 적절합니다. 따라서 43번 문제의 정답은 2번 C, B, D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44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지칭 추론입니다. A, B, D, E는 에단을 가르치지만 C는 시안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4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 C,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세부적 사실 파악입니다. 에단과 그레이스가 함께 세탁소에 하이킹 재킷을 찾으러 갔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에단은 혼자서 세탁소에 하이킹 재킷을 찾으러 갔다입니다. 따라서 4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11월 14일에 실시되었던 2025 대입 수능기출 영어 완벽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정답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